헬릭스 저기요. 얘가 뭐냐면 얘는 이제 틀을 갈 때 우리가 그 수직으로 진입 구간 지금 여기에서 조건에 보면은 이게 이제 급속 이송으로 내려가고 진입거리가 지금 들어간 상태 수직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옆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구간을 헬리컬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진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조건에서 헬릭스 적용 체크를 하고 뭐 공구의 크기에 따라서 주시면 되겠는데 공구의 크기가 8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를 반절 정도만 주겠습니다. 4 정도 주겠다 체크를 하고 헬릭스 시작 높이 10을 줬는데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을 것 같고 진입각도 3도 뭐 2도 정도 주고죠. 그 다음 원호위성 형태를 출력하겠다. G02, G03 여기서는 시계방향이니까 G02가 되겠네요. 그 다음 Z 지정 속도를 적용하겠다.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, 재생성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직선 형태가 이렇게 생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진입할 때 이 부분을 체크를 끄겠습니다. 끄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공구가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그 원호 형태로 돌면서 좀 시작하는 위치에서 좀 더 이제 뭐 부담이 되거나 불안할 때는 헬리컬로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게 하겠다.